접수만 했더니 방풍만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풍망을 뺐을 때 다시 넣을 때는 대각선에서 같이 이렇게 넣으세요. 이 정도에서 잡으시고 먼저 이해를 먼저 맞추셔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방풍망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일반 분들이 넣으시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넣냐, 이해를 넣으신 다음에 가운 중간쯤을 살짝에 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으신 다음에 걸쳐 놓으세요. 이렇게 그냥 걸쳐 놓으신 다음에 창틀을 다시 반대쪽으로 받아 놓으신 상태에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딱 붙잡고 중간쯤에 살포시 밀면은 얘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방풍망이 부착이 된 거예요. 시공할 때 이 모야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야 자체가 이 창문하고 지금 밀착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이 모야가 없으면은 여기 새로 다 모기, 날파리가 다 들어옵니다. 벌레들이. 그래서 모야는 필히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밖으로 살짝 밀면서 밑에서는 땡기고, 그렇지.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하고 반대로 문 닫아. 얘도 아까처럼 마찬가지. 밑에서는 앞으로 땡기고, 중간에서는 그렇지. 그런 다음에 뺄 때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잡고, 자, 얘를 뺐으면은 딱 벌려가지고 대각선으로. 대각선 나온 다음에 다시 딱 빼면 나와. 그런 다음에 다시 넣을 때도 마찬가지. 자, 이쪽에 왔을 때는 딱 붙잡고 이해를 먼저 항상 샷시 이해 먼저 딱 마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쯤 딱 밀어놓고 얘도 다시 문 열고. 너무 힘을 다 하지 말고 살포시 중간쯤 밀고 이때서는 앞으로 사람한테 땡기고. 자세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얘를 여기서 이렇게 잡고 하니까 엄청 힘들단 말이야. 이쪽에서 붙잡고 하게 되면 여러 번 붙잡고 살포시만 밀어도 그렇게 됐대.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반대편에서 하게 되면 절대 힘으로 가해도 더 저 힘만 들지 빼기가 힘들다 그 말이야. 이쪽에 딱 서가지고 요놈을 딱 밀고 요놈은 땡기고 그래야 살포시만 밀어도 바로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자체가 너무 지금 크다 보면은 이게 힘이 넘나겠어요. 살짝 땡기더라고요. 그래 잘 맞잖아 그냥. 봐봐, 이쪽에는 지금 아까 지금 밀어가지고 얘가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쓰는 거예요. 쓰지? 쓰였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를 그냥 볼 때는 다시 힘으로도 안 되고, 응? 그리고 알루미늄 샤시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짧지 않는 이상은 살짝 밀고 밑에서 당기게 되면 당연히 들어와라.